이창원 씨 보셨죠? 나이가 52인데 치매가 왔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다는 거죠.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와요. 정말 20대도 치매가 오고. 그 이창원 씨는 어떤 치매였을까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원인이 뭐예요? 네, 이상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축적돼가지고 제일 먼저 파괴하는 기관이 어디죠, 여러분? 해마를 파괴한다는 거죠. 해마가 왜 해마일까요? 해마처럼 생겼어요. 꼭 해마처럼 생겼어요. 네, 그 해마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 해마가 기억 장치잖아요. 컴퓨터로 말하면 기억 장치예요. 그런데 단기 기억 장치부터 파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방 일어났던 일도 기억 못하잖아요. 이창원 씨, 친정 아버지와 통화했는데 바로 앞전 멘트도 기억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치매가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뭐냐면 집을 엉뚱한 집을 가는 거죠. 옛날에 살던 집을 가는 거예요. 이정환 씨도 그러잖아요.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갔어요? 한옥동 옛날에 살던 집을 가는 거예요. 옛날 기억은 남아있어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정말 국민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아까 그 지금 내 사진 보셨죠? 그게 배트 촬영인데 당 대사 활동을 촬영하는 거예요. 당 대사가 활발하면 무슨 색깔로 나왔어요? 빨간 색깔로 나왔어요. 네. 대사 활동이 없으면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건소에서 문진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정말 정밀 검사를 하려면 배트 촬영을 해야 돼요. 배트 촬영. 당 대사 활동을 촬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 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뭐가 와요? 기억력 장애. 네. 일, 사람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 힘들다. 두 번째,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다친 기능을 발목한다. 네. 세 번째,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한다. 네 번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찾아야 한다. 네. 정말 사소한 기억부터 없어지는 거죠.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고 물론 뭐 전화번호 기억 못하는 사람들 요즘 많죠? 예, 무슨 치매라고 해요 그거를? 디지털 치매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치매. 모든 걸 스마트폰에 지나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예, 전화번호를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이 있죠. 카톡이 와요. 제가 휴대폰을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예,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죠. 저도 안 알려줬던 것 같아. 예, 전화번호가 다 날아가가지고. 예, 그래서, 보조, 이렇게, 뭐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든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무음폰이 있어요. 무음폰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놔요. 그러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음폰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하세요. 거기다 보관하게. 예. 어떤 일을 해놓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어디에든 찾아 헤매고. 여러분,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치매는 그러게요. 힌트 차이라고 했죠?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는데,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요. 예, 힌트를 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서운 병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첫 번째 뭐예요? 뭐예요? 치매. 네. 옛날에는 암이었는데 요즘은 치매.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도가 생겨서 뭐 이렇게 각 거점 도시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생기는데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래요. 암. 또 뇌졸중. 심장병. 또 뭐 있을까요? 골절. 골절. 나이 들어서
뼈가 약해지면 네. 골반뼈 골절되면 어떻게 돼요? 네. 평소 누워서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골절도 조심해요. 골절. 특히 그 여자분들 골다공증. 네. 우리 회장님 골다공증 등 골밀도 측정해 보셨나요? 네. 어때요? 얼마나 나왔어요? 저요 뼈 건강은 20대랍니다. 아, 20대? 아 역시 운동을 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선생님 어때요? 저는 그냥 항상 평균이죠. 평균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조금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겁나죠? 네, 어떻게 될까봐. 네, 겁나서 아마 네. 검사 못하는 사람. 네. 저도 가끔 이렇게 무서워서, 결과가 무서워서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안 해보셨어요? 아, 젊으니까 아직. 막내는 뭐, 우리 선생님 안 해보셨죠? 아, 회장님 아주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보세요. 어느 장애? 어느 장애? 얘는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참 책을 읽는데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야 이해가 된다. 네. 보면은 말이 어눌해진다는 거죠. 문장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문장이. 단어가 엉뚱한 단어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 아까 아들 이름도 잊어버렸잖아요. 아들 이름. 그 몇십 년 동안 불렀던 아들 이름도 잊어버린 그런 경우예요. 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아니고 책을 읽고도 한 줄 바로 그냥 다. 저도 요즘 보면 책을 한 페이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금방 날아가가지고 다시 녹여서 다시 읽어도 다시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보고 저도 아마 책 친해인 것 같아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책 치면 책 치면. 네, 책 치면. 이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건망증입니다. 네, 다 있는 거니까. 건망증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건망증이에요? 네, 자. 다음은 우리 선생님의 방향감각을 성실합니다. 길거나 헤맨다. 자주 가는 곳도 헤매게 된다. 심한 경우 집안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한다. 네. 그래서 길을 헤맨다는 거죠. 아까처럼의 그 옛날 집을 찾아간다든가 방향감각을 잃어버린다. 네. 동서남북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동서남북. 네. 그리고 자주 가던 곳도 헤매게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헤매고 안방 건너방도 구분 못하고 네. 그 좁은 공간에서도 제대로 못 찾아간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치매가 무섭다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성격 및 감정의 변화. 네. 이전에는 사교적이었으나 외출하기를 싫어하여 집에만 있으려 한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게 된다. 개인위생에 대해 게을러진다. 네, 치매가 걸리면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누구 만나기도 싫어하고. 네, 여러분 치매가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죠. 이쁜 치매가 있어요. 네. 맨날 이쁜 짓만 하고 항상 웃고. 네. 네. 제일 좋은 치매가 뭘까요? 웃은 치매. 네. 항상 제가 그 보니까 치매 어르신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웃음을 또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어주면은 같이 웃어줘요. 자 여러분 손 붙잡고 여기 잡잡하고 예, 자 웃어주세요. 화내고 막 그리고 우는 치매도 있어. 막 계속 울어. 막 계속 울고 우는 치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얘기 계속 하는 또 치매 중얼중얼 하는 치매도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픈 치매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못 먹었잖아요. 왜 그 저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침 인사가 뭐였어요? 진짜 잘 쉬었습니까? 이렇게 진짜 아침을 그때 못 먹을 때마다 전쟁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밥 먹고 다니냐 이런 용한 대사가 있죠. 송강호가 나오죠. 네, 밥 먹고 다니냐? 회장님 밥을 먹 밥 먹고 오셨는가? 밥 먹고 왔나요?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네, 밥 먹고 다니냐 이제 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걱정할 때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애들 뭐 아들 두 놈이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항상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뭐 밥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네, 밥 잘 챙겨 먹어라. 뭐. 네, 우리 아들이 걱정되는 게 항상 좀 인스턴트에 고기 이런 쪽에 기회를 기르더라고 야채를 좀 안 먹어가지고 좀 걱정이더라고. 걱정돼요. 좀. 야채를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또 어떤 침해가 있어요? 어떤 침해가 있어요? 말하는 침해? 말하는 침해. 말하는 침해? 네. 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혼자 있어요. 그게 이제 우울증하고 침해하고 혼동되는 침해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오진돼가지고 치매 그 초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 초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 우울증하고 혼동이 돼요.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치매야. 그래서 초기 이게 그 진단을 놓쳐가지고 초기에 약물 치료를 했으면 서서히 나빠지는데 초기 발견을 못해가지고 우울증인 줄 알고 우울증 약만 먹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게 악화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혹시 우울증이 있는 그런 분은 좀 정밀하게 관찰하고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